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물을 쏘리 하였느냐. 죄다시오 죄다시오 저의 은사시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말하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오
기다리십시오.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끈기에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선인상 스테파노 신부를 신학교에 추천했던 신부로서 하나님과 교회의 봉사직에 스테파노 신부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교한 성장 또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도에 감사드리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미 사제직에 오른 저의 두 아들 신부들은 물론 공부가 시원찮아서 나머지 공부하느라 조금 늦었지만 스테파노 신부까지 이들이 죽는 날까지 보호해달라고 매일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어설픈 기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들을 맡기고 이미 하늘나라에게 가신 제게는 아주 자상했던 손 베드로님께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에게 오늘 이미사는 사막에 꽃을 피우는 기쁨이고 즐거워 환성을 지르고 싶은 감동의 순간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맥풀린 손에 힘이 불끈 솟아나고 코로나로 꺾여 휘청거렸던 무릎에 힘이 생기는 감격의 미사입니다. 독일로 간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늘 걱정이었던 어머님께서도 이제 사제직에 올랐으니 일단 걱정을 거두셨겠지만 새로운 걱정이 새로운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시작됩니다. 아들을 돌보아 줄 며느리는 없지만 성모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사에서 들은 말씀들은 한결같이 즐거움의 원천, 기쁨의 원천이신 구세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시련을 참으면서 구세주의 오심을 깨어 있으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서 선포하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고, 행적을 보지 못했느냐고, 보고 듣고서도 왜 의심하느냐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구세주께서 오시면 불의와 부정을 주도하던 이들에게 하느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고 또 그들 때문에 슬픔과 탄식에 젖어 살던 이들에게 기쁨과 환호가 넘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정의를 보고도 못 본 채 했던 이들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했던 이들이 세상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가 되면 불의에 대항하느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들이 사슴처럼 뛰게 되고 자기 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들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듣고 환호와 즐거움과 기쁨에 젖어 소리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보라고 증거해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우리는 정작 무관심인데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이들은 구세주의 오심을 드러내는 상징들로 상점을 화려하게 장식해놓고 우리 보고 오라고 손짓합니다. 구세주는 궁 중의 사람들처럼 화려한 색깔의 옷을 걸치고 오시지 않습니다. 구세주는 비록 차임새는 초라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사랑을 실천한 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을 보내어 의심을 버리고 구세주의 심을 확인하라고 했듯이 우리도 역시 예수님에 관하여 이웃들이 우리처럼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구세주의 오심은 사랑 때문이었듯이 우리도 바로 이웃에게 구세주처럼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달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되어 이웃에게 희망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삶이 힘들어서 고생하느라 손은 맥이 풀려있고 무릎이 꺾여서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하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주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닦아놓는 일입니다. 스테파노 신부에게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스테파노 신부는 예수님처럼 평생 이 일만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그분을 따르는 것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인간적 욕심을 버리기가 비록 쉽지는 않을지라도 오로지 복음만을 잣대로 삼아 꿋꿋하게 걸어간다면 기쁨과 희망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제로 살아가면서 오로지 복음만을 잣대로 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속적 잣대에 손을 대려고 하거나 인간적, 육체적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려고 한다면 아주 특별히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저처럼 많은 스토커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모래알을 흘렸는데 그분들은 커다란 바위로 받아들여 넘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저는 사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제로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위로의 말 한마디뿐이었는데 그분들은 저의 모든 것을 다 내주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신부님을 지켜주실 분은 사람도 술도 취미생활도 아니고 오로지 복음을 통해 늘 신부님 곁에 계시는 주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의 글을 통해 새 신부님을 위한 이런 기도가 떠오릅니다. 하느님, 스테파노 신부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눈이 예쁜 것보다는 눈빛이 빛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코가 예쁜 것보다는 편안한 숨소리를 느끼게 하시고 입이 예쁜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아름답게 느끼게 하시고 손이 예쁜 것보다는 배려하는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리는 것보다는 그 목소리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찾게 하소서. 이로써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환히 빛나게 하소서. 스테파노 신부님, 매일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열정적으로 올곧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신부님께서 받으신 사명은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느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계속
성장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하느님 때문에 사람을 잃을 수는 있지만 사람 때문에 하느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지직에 올랐다고 완덕에 다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사제가 되었지만 그 성숙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성숙되기를 바라야 하며 계속 성장하도록 매일 부단히 복음과 씨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우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분들에게서 배울 것이 넘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부님께서 주님 앞에 혼자임을 절감하면서 마음속이 뒤끌어 고통스럽고 탐욕이 넘실거릴 때 우리 교우들은 늘 신부님에게서 거룩함과 밝음을, 지혜로움과 따뜻함을 볼 수 있도록, 명석한 복음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의 이런 분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어질 때, 느닷없이 눈썹에 눈물 하나 매달릴 때, 올 사람 없어도 밖으로 나가, 막차의 기적소리 들으며 심란해질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나서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을 위를 걸어도 젖지 않는 만월같이 어디에도 매이지 말고 벗어나라. 벗어난다는 건 조그만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것, 남겨진 흔적조차 또한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이, 예리한 추억이 흉기 같은 시간 속을 고요하고 담담하게 걸어가는 것이다.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가슴을 베어올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 위를 스쳐가는 만월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나라. 그러면 하느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저도 경험했지만 유학 중에 무료함과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노래를 부른 가수의 가수도 제목도 끝까지 이어지는 가사도 모르면서 많이 웅얼거렸는데, 귀국해서 알아보니 권혜경이라는 가수가 부른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특히 저는 스페인에서 혼자 한국인을 만나려면 300km를 가야만 하는 그런 곳에 살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테파노 신부님도 겪으셨겠지만 사제의 길이 복음과 싸워야 하는 길이라면 학문의 길은 엉덩이로 싸워야 하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학문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아니 교우들이 베풀어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시인님께서 죽을 때까지 책에서 손을 떼는 날이 없어야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갚지 못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또 다른 낙인을 찍으실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교우들이 키워주었으니
신앙과 구원의 진리를 밝히면서 교회의 교우들께 은혜를 반드시 갚으십시오.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 작사가는 반야월 선생으로서 1950년대 말 회개력을 앓는 한 여인의 삶을 그린 것이지만 학문의 길이 외로움과의 싸움이며 동시에 사제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엄습할 때마다 말씀에 젖어들고 비록 힘들지라도 하느님을 영원히 뵐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의미에서 스테파노 신부님께 이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라고 원래 생각은 이쯤에서 그 노래를 틀어드리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사제관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산장과 같아야만 합니다. 인간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쓰라린 가슴을 부여하고 주님과 단둘이 늘 재생의 길을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사제관에서 사람 때문에 밤새워 올 일이 있을지라도 행운의 별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속삭이면서 하느님 나라에서 주님을 뵐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오늘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유명한 말씀으로 강론을 맺을까 합니다. 교우들이여, 좋은 교우들이 있는 곳에서 좋은 사제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좋은 사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좋은 교우들이 모여듭니다. 오늘은 주님의 자비를 실천하게 하소서.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군의 주님,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일상이 바뀌는 세상을 살펴주시어 모든 이가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경제적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시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복음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인내와 끈기로 열심히 살아가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성탄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며 비오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신비의 거행으로 저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풍주풍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루이로와 요한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기록해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푸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세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려 양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이 온 마음이다.
모시겠습니다. 밥 들어가겠습니다.
신부님의 첫 미사를 봉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신부님은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신부님을 예비신학생 관계로 처음 뵀을 때 신부님의 첫인상은 엄청 귀여우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데 귀여운 얼굴에서 민규야 하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귀여운 얼굴에서 저런 걸쭉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목소리가 적응이 됐습니다. 신부님의 목소리가 적응될 즈음 신부님이 유학을 가게 되면서 걸쭉한 신부님의 목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리웠던 신부님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 갈 즈음 신부님이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민규야 라는 걸쭉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반가웠고 무사히 품을 받으신다는 것에 하느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귀국 후 본당에서 신부님을 뵈면서 하느님께서 맺으신 이 관계가 단순히 선배로서만이 아닌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동행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서품식 전날에 신부님을 마주했을 때 저의 마음속에서 기쁜 울림으로 가득했고 신부님을 통해서 사제로 나아가는 부르심에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아니 지금은 인상이요. 사제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형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저도 그리고 여기 함께 있는 신학생들도 한 마리의 양으로서 빛을 밝히는 사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형의 사제의 삶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상이 형 사랑합니다. 기도로서
항상 언제나 동행해 주신 신자분들 모두께, 후배 학사님들께, 수녀님들께, 신부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 헌신으로 저를 키워오신 어머니와 이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던 제 여동생 마리스텔라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작은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절부터 우리는 아버지 신부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남까지 해주신 황효익 신부님 모셨습니다. 21일 날 가시고